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많은 학생들이 고스펙 그리고 이제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도 꼭 이 학교만큼 꼭 포함시키는 학교인 카네기 멜론. 그래서 위에 이제 상위권 있는 학생들도 이 학교를 꼭 포함시키고요. 밑에 이제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학생들도 카네기만큼 꼭 가고 싶다는 많은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학교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특별하게 카네기 멜론에 대한 어드미션 정보에 대해서 제가 이 시간에 말하는 이유가 예전에 비해서 카네기 멜론 학교가 정보를 좀 많이 숨기고 있어요. 여러 개 이제 오른쪽에 보시지만 이렇게 단과대학교 이렇게 있거든요. 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CIT, College of Engineering, Fine Arts, Humanity, Computer Science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순수 과학이고요. Mellon College 같은 경우에는 순수 과학, Computer Science. 그리고 비즈니스라면 두 번째라면 서러울 정도로 인기 있는 Tepper School. 이게 이렇게 다양한 단과 대학교가 있는데 예전에는 2016년, 2018년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Admission Information 정보가 구체적으로 단과 대학교별로 나와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도대체 선생님 어디에 이제 지원을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하고 많이 고민을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요새 이제 부모님이 카네기 멜론을 어느 대학교로 이제 인식하고 계시나요? 많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이 학교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거의 1등이지 않나요? 당연히 그러면 컴퓨터 사이언스가 합격률이 제일 낮고 그건 맞아요. 컴퓨터 사이언스가 가장 인기 전공이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가 합격률이 낮은 건 맞는데 여기 단과대학교 중에서 컴퓨터 사이언스가 합격률이 제일 낮은 거는 아닙니다. 그 학교는 따로 있어요. 전공이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 안에서도 액팅 부분이 있는데 액팅은 0.6%라는 합격률이 있을 정도로 드라마 여러 부분이 있고 굉장히 이제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전반적인 이 드라마 프로그램 합격률을 굉장히 끌어내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볼게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학교 부분이고 보시면 알겠지만 카네기 멜론의 세 가지 특성이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항상 예전부터 카네기 멜론 특성은 interdisciplinary. 네. 여러 학문들을 하나로 융합을 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일반적인 단어이죠. Collaborative and inclusive.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통계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딱히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게 보이나요? 11.4% first generation. 굉장히 이건 수치가 낮은 거예요. 최근에 명문 대학교가 뭐 19%, 20% 이 정도로 많이 first generation 퍼센테이지 비율이 많이 올라왔다면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는 크게 전반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활동이라는 건 좋지만 카네기는 거의 스펙 위주예요. 활동, 스펙, SAT, AP 이런 조금 더 이제 정형화된 수치적으로 이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이제 카네기 멜론 뭐 작년이나 올해 얼리에서 카네기 멜론을 지원했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커먼 앱, 그렇죠? 그 안에 Supplementary Information에 AMC하고 AME를 택한 경험이 있냐 그렇다면 점수를 공개하렴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수학적으로나 이런 특별한 시험을 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이제 공식적으로 요구할 정도로 좀 스펙을 많이 보는 학교입니다. 우선 학교에 대해서 간단한 디시전 플랜을 볼게요. 여기는 Early Admission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정말 뛰어난 학생이 저는 대학교 안 가고 고등학교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했던 기억하나요? 국제학교 국내에 있는 인터내셔널 학생인데 11학년 때 자기는 졸업하고 카네기 멜론을 원서 쓰겠습니다. 12학년 스킵하고요. 근데 이제 모든 선생님 다 말린 거예요. 너 같은 인재는 고등학교 정식적으로 졸업하고 지원하면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학생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제 선생님 말 따라가지고 12학년까지 학교 다니고 early admission 이건 early decision 아닙니다. 이제 다른 개념이에요. 네, 조기 입학이죠. 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년을 아예 이제 앞당겨가지고 조기 입학하는 그 프로그램을 지나치고 정석적으로 이제 학교 다 다닌 다음에 예일대학교 간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거기 비해서 이제 얼리원, 얼리투인데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에는 얼리 전략이나 이런 걸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얼리원하고 투에 대한 메리트는 상당히 적습니다. 거의 뭐 non-existent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붙은 학생들의 99% 학생도 전부 다 이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는 정시에 붙었지 얼리에 지원한 학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얼리 붙는 케이스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꽤 애매한 게 그렇다면 이제 얼리 코넬이나 뭐 노르트웨스턴 존스 홉킨스 그렇죠? 이런 학교에 얼리 1을 썼다면 그럼 얼리 2로 이 학교를 고려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얼리 1하고 2에 대한 메리트는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이 실질적으로 카네기 멜론 대학교가 공개하는
그런 어드미션 통계의 전부라 보시면 돼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면 올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하나 선물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선물 바탕으로 그러면 과거 데이터가 있으면 그 바탕으로 평가 내리는 게 좀 쉽겠네요. 얘기하실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2016년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2018년도고요. 참고로 이제 보고 계시는 부분이 이제 2016년도 거의 6년, 7년 자료이죠. 그때 같은 경우에는 홈피에 이렇게 친절하게 단과대학교별로 이렇게 학교 이름이 잘 나왔어요. 굉장히 이쁘게. 그리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카네 밀런이 굉장히 특이했던 게 5지망까지 입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지망 떨어지면 2지망, 2지망 떨어지면 3지망, 마지막 4지망 떨어지면 5지망까지 들어가지고 이제 심사까지 받는 케이스. 학교 한 학교에서 5번의 심사를 받는 그런 굉장히 학생들한테 유익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다 폐지됐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지망, 2지망도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합해가지고 1, 2지망을 보는 케이스인데 예전에는 그런 차등화된 전형별로 단과대학별로 지원할 수 있는 그 메리트가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설로 부산의 일반고 다녔던 학생이 5개 지원했어요. 첫 번째가 테플 1지망, 두 번째가 멜론 사이언스, 세 번째가 이게 휴머니티예요. 문과학교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엔지니어링하고 다섯 번째를 해야 되는데 마땅하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컴사 전공에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저는 그냥 4지만만 지원하고 제출을 할게요 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도 우리 최선을 다하자. 시간도 있고 뭐 5지망 채우는 게 나중에도 좋은 변수가 될 거야. 근데 선생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요. 근데 5지망에서 음악 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지원하려면 미술처럼 이제 포트폴리오 제출해야 되는 케이스고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했던 게 스튜디오 없이 정말 그냥 저 오피스텔 방에서 기타 혼자 기타 솔로 연주를 해가지고 즉흥적으로 뭐 5분인가 6분 정도 이제 리코딩 한 다음에 그걸 보냈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다 떨어진 거예요. 그 막판에 5지망 기타 네, 5지망에 있는 기타 그 프로그램 뽑혀가지고 카네 밀런에 입성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전설적인 그런 부분이었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만에 하나 우리가 그때 기타를 안 했다면 나는 카네 밀런 무턱에도 못 갔다 할 정도로 그때 당시 굉장히 유익한 정보였는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학교마다 이렇게 학교 이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선생님 아까 전에는 뭐 컴퓨터 사이언스가 두 번째로 합격률이 높다면서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합격률은 뭐 2016년도 기준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가장 합격률이 낮은데요. 6%. 참고로 이 IS는 제가 인포메이션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좀 더 기준 두고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입니다. 이게 참고로 Fine Arts. 아까 첫 번째 이 화면에 있었던 College of Fine Arts. 예체능 쪽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합적으로 보니까 12%. 그리고 여기서 가장 높은 합격률은 문과학교의 23%. 카네 밀런은 공대이기 때문에 문과 전공이 약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 학교에 지원한 거는 제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드라마 쪽으로 가보죠.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 파인아트 쪽의 세부적인 컨센트레이션 보니까 어떤 게 보이나요? 아키텍처. 이 부분을 정말 생각해보세요. 카네 밀런이라는 탑 명문대, 탑 톤이 안에 드는 전국구 학교예요. 지금은 이제 우리 채널, 유학 채널이나 주위에 뭐 체드윅, SIS, 뭐 하츠키스, 밀튼 이런 학생들이 이제 주위에 지인들이 있으니까 카네 밀런의 이름이 많이 들리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에서는 전교 1등, 2등 학생들이 가는 학교입니다. 거의 가문의 영광이 들 정도로 이 급이 다른 카네 밀런 학교인데 이 학교에 어떤 특정 전공을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제출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합격률이 무려 55%였었어요. 어마무시한 합격률입니다. 거기 비해서 또 반면에 어떤 게 보이시나요? 드라마 3%.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액팅이 0.5에서 1%라는 합격률이 말 정도로 세부 전공 들어가면 이 드라마가 굉장히 합격률이 낮아요. 그래서 막상 CFA가 12%라는 그냥 통합적인 큐뮬레이티브 합격률을 보니까 12%인데 막상 더 구체적으로 뚜껑 열어보니까 어떤 게 나오나요? 아키텍처하고 드라마하고 서로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최근 자료, 좀 더 최근 자료인 카네 밀런 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2년 전, 3년 전 부분이고 역시 아키텍처가 꽤 높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아키텍처는 거의 한 30% 초반 수준까지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확실된 부분은 아니고 제가 이제 들은 얘기는 말씀드린 부분인데 불과 이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아키텍처 학점이 그렇게 높았어요. 거기에 비해서 드라마는 여전히 3%이고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합격률 대신에 어떤 게 보이나요? 랭크가 보여요. 그래서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전교 평균 전교 2%
안에 드는 부분이고 Fine Art는 13%. 그래서 저번에 제가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Art Portfolio, 아트나 Architecture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다른 전공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들어가기 쉬운 학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Michigan, WashU, Carnegie Mellon 그리고 여름방학 때 저 포트폴리오 많이 보내는 이유가 있는 학교가 있죠. 코넬 대학교, UCLA, USC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이제 조금 다른 전공들보다는 이제 압도적으로 들어가기 쉽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돌 정도로 좀 차별화된 시장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카네기 멜론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랭크 탑 5-10% 그 정도로 위치했던 게 좋아요. 뒤에 이제 ACT를 볼게요. ACT 여러 개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냥 제가 깔끔 말씀드릴게요. 미니멈 유학생들이 그렇죠. 영주권, 미국 시민권 포함해가지고 동양인 학생들이 명문 대학교 카네기 멜론 포함해가지고 이제 아이비리그 가려면 최소한 34는 나와야 돼요. 선생님 저는 뭐 저 하이스쿨에 가서 33인데 33은 안 좋은 점수니까요. 네, 안 좋아요. 아무리 저기서 에버리지가 뭐 32에서 33에서 35를 하더라도 동양인은 34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아이디얼리 35는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저는 다른 스펙들이 다 준비된 상황입니다. 뭐 ACT 빼고는 정말 좋아요. 그러면 34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중간값 이상을 받으려면 35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깔끔하게 두 점수를 보면 됩니다. 34, 35. 그래서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반적인 합격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전히 아키텍처가 합격률이 높다. 물론 최근에는 뭐 35%가 떨어졌다는 그 이야기 나올 정도로 예전처럼 만만치 않지만요.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좋은 대안적으로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 전공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